꽃이 또 피려나? 덕임아. 왜 여기 있었지? 저 아를 뵐 수 있을까봐 뵙고 싶어서 기다렸습니다. 상처는 어떠십니까? 아직도 많이 아프시옵니까? 오늘 하루 수백 명의 사람들을 만나 수천 가지 질문을 들었지. 누구도 내 상처에 대해서 묻지 않았어. 오직 너뿐이다. 내가 널 생각하듯 너도 날 생각한다면 이곳에 있을 거라 생각했다. 소희는 그저 저 아의 상처가 염려되어 송구합니다. 의녀가 아니라 상처를 싸맬 줄은 모릅니다. 상관없다. 네가 뭘 할 줄 알든 할 줄 모르든 상관없다. 덕임아, 난 이미 마음을 정했어. 저하, 소희는? 지금 당장은 아니야. 너에게 물어볼 것도, 들어야 할 것도 많지만 지금은 겨를이 없으니까. 그러니까 나의 마음도 나중에 말할 것이고 너의 마음도 나중에 들으마.